오늘은 잠언 3장 27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27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27절로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어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하고는 오늘 갑자기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지혜자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 지혜 있는 자는 행함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가졌네 지혜로운 자네 라고 말을 하여도 정말 지혜로운 자의 행함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아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1이라는 숫자는 한 분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백성의 의미, 한 하나님을 모신 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의미, 한 거룩한 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거룩한 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십자가 복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개념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얻은 자라면 그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자여 그 지혜는 하나의 개념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가시 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 한 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한 사람 아담을 지은 것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아담의 창조에 의해서 온 인류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한 이스라엘, 한 하나님을 모신 한 백성으로서 되어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이 됐다는 개념은 한 몸인 한 교회 개념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한 백성, 한 나라, 한 교회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한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아져 있다는 거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너희가 사랑하듯이 영적인 너의 몸도 사랑하라는 거야. 육체의 몸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영적인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나아진 자여 예수님의 각 몸의 지체가 된 자로서 육체로는 각각 따로따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영, 한 믿음, 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이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나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피를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육적인 피를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내 육체의 어미와 아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웃을 위해서 거짓인 걸 하거나 또는 살인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의 것을 탐하는 거나 이런 것을 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진 자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랑이 안 생겨요 라고 해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안 주셔서 사랑이 안 생겨서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들어온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은 자가 온전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시작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연결됨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자의 개념이 바로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선. 생명을 주는 그 선이 바로 육체의 어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육체의 어떤 선을 행하는 이것만을 알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영적인 선을 합쳐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육적인 선을 베푸는 것을 구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제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형제에게 구제를 베푸는 이 구제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것을 주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어쩔 수 없어서 주는 이런 거 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풀 때 그리고 어떤 육적인 것을 열심히 베풀면서 뭔가 호의를 베푸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고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신 것은 죄 있는데 죄 없다고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면 넌 죄가 없어. 이제는 그 피뿌림으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너는 죄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주셨고 이 복음을 내가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할 때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꽉 찍듯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셨어. 근데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면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죄에게 종이 되어지는 그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는 또 죄를 짓죠. 왜? 근본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회개하고 죄 없는 그 자리에 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죄사함을 앞으로 천가지 만가지 죄를 질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 이유는 죄를 졌어도 바로 회개하고 죄 없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되어졌으면 또한 내 이웃에게도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영, 혼, 몸에 선을 베푸는 것.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도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선을 베풀어야 되고 혼적인 감정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 이것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혼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육적으로 공급을 계속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또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모든 능력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그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에는 우리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귀와 장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부귀와 장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생명이 충만하니 얼마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베풀 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기서 받을 자는 어떤 자냐? 마땅히 받을 자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뭐를 요구할 때 무조건 주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예요? 나하고 한 몸이 된 자, 한 백성이 된 자, 한 형제 자매가 된 자예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으니까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길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선을 알고 그 선의 길을 나아가는 자인 거죠. 그런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라고 한 것처럼 아끼지 말아야 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겐 당연히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늘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받을 만한 자가 와서 나한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줘서 그에게 독이 될 것 같으면 주게 하지 않으셔요. 선이 되게 할 때 그것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담아지면 안 돼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조건 내가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주께서 주게 하실 때 주고 주게 하지 않을 땐 안 해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으면 이웃이 왔다가 거져가게끔 도로 그냥 돌아가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미루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내 계명은 너희가 사랑할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죠.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것을 주느냐 하니까 14절에 너희를 내가 부르기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가 줄만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베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주느냐 하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다 알고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나와 친구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종의 관계는 뭐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요. 친구의 관계는 복음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주는 건 너희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으면 종에게는 이것을 주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나눌 때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세요? 말씀을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듣는 이가 어떤 이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다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들을 만한 믿음의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고자 하는 자는 육체 것만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다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필요가 다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이런 모양의 교회, 저런 모양의 교회 다 필요하고 이런 목자, 저런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것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것을 원한 사람은 육체의 것을, 영의 것을 원한 사람은 영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지만 단계별로 이것들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서로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것에도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줄 때도 내가 있는 물질을 너에게 줬다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야 되는 거예요. 실질 육체로는 물질이 나아가지만 사랑을 준 거예요. 받은 사람도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 맞으시죠? 사랑이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써도 물질을 썼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물질을 얼마 줬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그냥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갈라서 6장 9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선이 뭐냐?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또 복음을 나누어지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헌금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일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다 거두어 드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 하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개념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얼마만큼 풍족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때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거저 나누면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결실로 거둬들이는 내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또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또 베풀면 그도 또 그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기회가 되는 대로 너희는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선한 일, 착한 일. 이것은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한 자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준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 우리는 꾀를 내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를 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를 치자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 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그것을 받지 말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지혜가 어두워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단 하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분노에서부터 그들을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는데 그들은 주여 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나를 치려고 하나이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유대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어떤 주민과 그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는 거. 하지만 그 성을 잘 세우려고 계획을 주님이 다 세우고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 하나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질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말을 해서 그를 살리고자 할 때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받지 않는 자일지라도 지금 이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그를 치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와라고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영혼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어떤 양식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눠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먼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같은 민족인데 같은 백성인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멍에 줄에 묶여진 사람, 멍에 묶여서 끌려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음을 알고 풀어줘야죠. 그 다음이 그들에게 정말 양식이 필요할 때에 줄인 자를 보면 양식을 주어서 먹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 말이 나와요.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이 귀신에 들렸어. 이 귀신을 쫓아줘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받고자 나왔을 때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돈만 띵 주고 양식만 주고 나는 구제했으니까 만족하고 그를 보내버리는 거.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 없이 그들로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는 거. 또 포악한 압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고 또 폐악한 자들을 주께서 미워하시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길에 서지 말고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를 따르지도 말고 너는 선을 행하라. 그 사랑을 내 안에서 품고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자는 주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폐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 우리는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선을 베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32절의 번역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게 또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드라는 단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비밀은 의인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 번역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했어요. 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이것이 내게 있으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의인이면 이 비밀을 아는 사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와요. 우리는 주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주의 비밀을 맡은 자가 행할 것은 2절에 충성이라 라고 말해요. 주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할 충성은 무슨 충성? 영혼 구원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절과 4절에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해요. 바울이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거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 내가 내일 줄 테니까 너 그냥 갔다가 내일 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절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베풀 때에도 내가 뭔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의인과 악인을 말해요. 선을 베푸는 자와 악을 베푸는 자를 말해요. 선을 베푸는 자가 무엇을 선을 베푸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그 중심은 사랑이고 교만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은 그는 겸손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능력도 하나님께로 왔고 이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내가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떠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진 자라면 정말 명철을 아는 자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당연히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34절에 거만한 자라고 하는데 비웃는 자를 비웃으신다. 자기 스스로가 높여져서 남을 비웃는 자는 하나님도 비웃으신대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눈만 한번 남편을 향해서 흑인 것도 회개하게 하셨다고. 왜 그게? 그를 비웃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럼 나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교만한 자는 되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십자가에 받은 은혜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안에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영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자 그런 자가 되셨다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행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안다 말해도 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악한 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에서 형제에게 이렇게 행하는가? 어떤 마음에서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엔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십자가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을 우리 서로 간의 행함으로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진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으시고 부으시되 넘치도록 부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참으로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어떤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나와왔을 때 아버지 정말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귀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능히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이 선을 받을 만한 자를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게 하시고 받지 못하는 자에겐 나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받지 못할 자에게 잘못 주면 돼지가 그 진주를 주었을 때에 진주를 밟고 물어 뜬다 한 것처럼 아버지와 진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을 베풀 때에 정말 사람을 가려서 마땅히 받을 만한 자를 분별하여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육체로 물질이나 어떤 베푸는 것을 행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베풀 때에 그것을 내가 개수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나누는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영원 구원을 이루고자 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주셨고 이 주신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또 감사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폐역한 자가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한 교회 한 몸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하나님 한 구원자로 말미암아 한 교회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주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해서 누구에게든지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행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의인이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폐역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에 서지고 따르는 우리 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선을 베풀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룰 날을 바라보며 선을 베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주신 것 거저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풀 뿐이요 내가 베풀었다 스스로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깨달아 알도록 전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단 한 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